명절에도 안 쉬어요. 그리고 일요일도 안 쉬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만 딱 쉬는 거예요. 한 달에 두 번만 쉬고 명절도 안 쉬고 그리고 급여는 보니까 식대 포함해서 220. 근데 거의 동굴 속이잖아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도 집안에 잠만 잔대요. 근데 보험을 처음에 했을 때는 너무 잘 됐대요. 몇 년 동안 지인으로 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탑까지 달려갖고 거기서 탑 맨날 왕을 했대요. 고망을.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거기 지인을 통해서 카운터에 갔는데 그냥 이렇게 처음에 친해지고 한 세 번째 갔는데 그냥 가서 얼굴을 반쪽으로 했어. 루이스파를. 그랬더니 반쪽을 했더니 반쪽을 하고 나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눈 밑에 아이 빼,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반쪽을 다 해요. 루미스파로 2분을 해요. 반쪽을 동전 100원 양을 해갖고 그러면서 반쪽을 하면서 지압을 같이 듣는 거예요. 반쪽 한번 처음이니까 다 했죠. 그러면 2분 하고 나서 다시 켜서 다시 눈 밑에 아이 빼, 팔자 여기 관자놀이 미간. 여기 입술, 여기 인중, 그 다음에 여기 앞뒤, 그 다음에 귀, 여기하고 턱까지. 그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어요. 경락을 해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그러고 나서 거울을 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아이팩하고 팔자가 어떻게 됐어? 일자로 올라갔잖아. 비교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쪽만 하고 세수하고 오라 그래요. 그럼 가서 세수를 하고 오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틀리잖아요. 그 본인이 만져보라고 그래요. 어때요? 그랬더니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되게 부드럽네요. 이쪽은. 그래갖고 이제 제품이 주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쉐어링 보냈어요. 22,000원. 만약에 이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젤이 재구매가 된다. 그러면 이런 사람 소비자 몇 명 있으면 추가 수입을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 정도 괜찮지 않냐. 어차피 이 사람 돈은 필요해서 밤새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없이 하니까 나 그 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도 말고 뭐 한두 명 소개하면 되고 그 사람이 또 소개한다. 괜찮지 않냐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명절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와서 자기 아는 동생 루미스파 예약해달라고 그러니까 얘기되니까 언니 내가 한 명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걔는 내가 하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명절 때 전화가 와서 이제 주문이 들어온 케이스예요. 감사합니다. 미리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소스를 주면 뜻하지 않게 누군가 같아서 연락이 오죠. 앞으로 더 성과에 기대는 우리 김혜수 사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나도 이런 그 소식을 알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만 쳐다보시네. 아니 명절 때 우리 인사를 하잖아요. 고객님들 이름 하나하나 붙여서.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인사를 하게 되는데 진짜 그 중에 세 분이 저한테 저 루미스파죠 어떻게 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 그냥 인사를 했거든요. 오래전에 관계했던 분들한테 세 분이 또 연락이 왔었고 그리고 고객이 그 빌려줬던 분들 있잖아요. 빌려줬던 분들이 가족들을 만나서 해서 보니까 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두 분이 주문을 하시고 사실 이거 주문하는 게 사실 포인트 되게 작잖아요. 이거 하나가 연결고리가 돼서 앞으로 그분이 어떤 식으로 또 확대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루미스파는 누군가하고 소통하는 그 연결고리로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밤이 마지막 예약 주문이죠. 오늘 밤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결제되신 분들은 예약한 순서대로 이제 일괄 결제되실 거거든요. 그 후로는 회사에서 언제부터 이게 본판매가 시작될지는 본사에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4월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2월이라고 하는데 알 수 없는 거죠. 일단은 예약은 하셔야 돼요. 하셔야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혜택도 가장 크잖아요. 예약을 하신 분들한테. 그래서 루미스파는 누군가하고 연결을 시키니까 소통하는 계기가 되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한테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룹 미팅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직접 뭐 전화를 하시든 카카오톡을 하시든 연결을 해서 소통의 문을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영상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불 좀 꺼주세요.
분들이십니다. 위대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먼저 잘 보내셨어요? 네. 진짜 저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얼굴이 동실동실하세요. 맞죠? 자, 우리 엔티켓 한번 외치고 시작할게요. 1부터 시작! 위팅 30분 전 도착! 앞자리 찼어! 필기구 고시창! 열정적인 촬영! 리액션 잘하기! 핸드폰 진동이나 오프 사용 금지! 강의 중 이동하지 않기! 미팅 끝나고 애프터 미팅하기! 핸드폰 그 무음 처리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하세요. 강사님이 네. 강의하는 도중에 춤추게 하면 안되겠죠? 네! 자, 오랜만에 또 만나 우리 가족들하고 옆에 분들하고 우리 명절 잘 보내셨어요? 같이 백만장 잘보시나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행 순서는 사령사령서부터 나는 뮤스키너다. 이 시간 너무 기대되시죠? 네. 독서가 AR 초대왕 시상식 있습니다.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령사령서부터 시작할게요. 사령사령서!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에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이 되는 것이다. 비전 선언서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은 뮤스키너의 비전과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네트워커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비전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도우며 최고의 아름다운 리더가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돕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돕는다 생각을 안 하면 사람이 주춤하게 돼요. 저 사람한테 피해주는 거 아닐까? 근데 내가 돕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아까게 되는 거예요. 돕는다는 생각으로 사장님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시간은 진짜 제가 너무 떨리고 가슴 떨리는 시간인데 이 사장님은 리온에서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그리고 창의력이 정말 뛰어나요. 이 사장님 강의를 듣고 싶어가지고 카카오 스토리를 제가 들어가서 검색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장님이 우리 그 뷰티 클럽 하면 퀴즈 게임 하잖아요. 네. 퀴즈 하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어서 퀴즈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것 보고 와, 이 사장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팍팍 뛰는. 그래서 뭔가 긍정과 열정으로 가득 찬 이 시간이 너무 기대돼요. 콜드도 너무 잘하시고 지금 루미스파로 다이아몬드 지금 현재 루미시거든요. 근데 다이아몬드를 진행하고 계세요. 너무 기대되시죠? 네! 네. 박정은 선생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 여기 와서 강의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고 제가 한성두 사장님 수작 강의 때 강의 듣고요. 완전히 뿅! 매니아가 됐어요. 그래서 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뮤스킨 사업은 이런 자세와 인품을 가지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정말 제가 너무 극찬하고 말씀드렸는데 개인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연휴의 마지막을 보냈고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장님들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사장님이 많아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제가 오늘 외부 강의 첫 강의예요.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오늘 그 꿈을 이룬 첫날이에요. 어저께 잠을 못 잤어요. 그걸 쉬어서 잠을 못 잔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어저께 알았습니다. 네. 그럼 떨리지만 열정적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았습니다. 빨리 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이름을 받고 여기서 사업을 잘 하시고 계신 저희 선배 사장님들
또 더 큰 핀업과 파트너 사장님들 양성에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고, 저처럼 지금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에너지와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 얻으셔서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예요. 저는 웃음이 많고 재주가 많은 아이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하시고 어머니는 재주가 많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장점을 잘 물려받아서 되게 미남 미녀인데 이런 아이가 나왔어요. 제가 별명이 못난 인형이었어요. 못난 인형이었는데 저렇게 맨날 방실방실 욕구 다니고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었어요. 못생겼지만 사랑을 많이 받았죠. 저희 아버지가 되게 똑똑하세요. 연세대학교 대학원 다 장학금으로 나오시고 하이스트에서 되게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똑똑하시고 그리고 교수직도 오래 하셔서 저는 그런 좋은 영향을 받았고, 저희 엄마는 지금 화가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뒤늦게 시작하셨어요. 뒤늦게 시작하셨는데 재주가 있으셨어서 그런지 이모랑 같이 화가로 같이 활동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도 해외에서 작품 전시하시고 이렇게 늦게 시작하셨지만 저희 가족은 이렇게 자기의 꿈을 위해서 꿈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가족이에요. 근데 되게 똑똑하고 재주는 많았지만 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셨어요. 돈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서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의 어린 시절은 정말 많이 가난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팔남의 장남이세요. 팔남의 장남에 저희 어머니 만며느리죠. 근데 팔남의 장남이었을 때 시집을 갔을 때 판잣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팔남인데 판잣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정말 순수하셨던 거죠. 사람이 똑똑하니까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집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판잣집에서 팔남매들이 생활을 했는데 똑같이 판잣집에서 시작했지만 그 팔남매 중에서 두 집이 성공을 했어요. 두 집을 성공을 했는데 한 집은 장사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작은 아버지인데 대대손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수성가를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은 고모이신데 지금 한살님 아시죠? 한살님의 가장 최고 대표로 계세요. 그래서 그 판잣집에서 시작했지만 두 형제는, 두 남매는 성공을 하고 어떤 집은 되게 못 살고 저희 집은 그냥 평범해요. 이렇게 다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생각이 있었어요. 노후에 잘 살아야 돼. 노후를 준비해야 돼. 이런 강박이 있었어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찾아야 될 것 같은 불안함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되게 열심히 했지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었고 무엇을 계속 찾고 있었었고 내가 뭘 하고 싶었을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2년 정도 됐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그 팔남매 중에서 성공한 그 두 분 있죠. 저는 그 두 분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잘 살고 싶은데 내가 뭘 잘 살고 싶었을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 자수성가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들의 가족이 얼마나 반짝반짝하게 사는지 저는 눈뜬 눈으로 옆에서 봤잖아요. 못 살았는데 점점 나랑 격차가 나더니 그 자식들과 그 가족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윤택하고 빛이 나는지를 저는 본 거예요. 옆에서 그 대대손손 이제 벌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게 된 그 가족은요. 저도 외동딸이고 그 집에도 딸이 외동딸이 있어요. 저랑 한 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너무나 삶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연락도 잘 할 수가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둘이 쏙싹쏙싹 됐었는데 이제 그걸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자수성가를 해서 우리 집을 내가 그렇게 바꾸고 싶은 그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의 전직은요? 아시죠? 네, 우리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할 때 많이 나오는 브랜드잖아요. 사실 과는 건축과를 나왔어요. 건축과를 나왔는데 아르바이트를 맥도날드에서 하면서
비교를 하게 된 거죠. 내가 빨리 자리가 잡고 싶고 나 빨리 성장해서 내가 높은 위치가 되고 싶은데 그때 막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는 이 외식 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히 성장이 빠른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금방 자리를 잡고 여자들이 빨리 성장을 하고 남녀의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건축은 반면에 너무 박봉이고 여자들이 하기 힘들고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본사까지 본사 제가 마지막에 나올 때는 트레이닝 부서에 있어서 이제 트레이닝 하는 일을 하다가 나왔거든요. 맥도날드에서 3년? 스무디킹 혹시 아시나요? 네. 스무디킹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초창기 멤버였어요, 제가. 그래서 한 개 매장부터 그 커질 때까지 제가 많은 매장들을 오픈했어요. 명동 그 지역에 되게 많은 매장이 있는데요. 명동 지역 관리도 했었고 뭐 종로, 이대, 용산 그러니까 그 중심 상권에 있는 매장들은 다 제가 오픈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픈을 하면서 가맹점을 내는 점주들을 많이 오픈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서 가맹점주들을 교육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현장 교육인 거죠. 매장에 나가서 어떻게 시스템을 잘 적용해서 매장에서 영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실전을 제가 교육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직업군이잖아요. 우리 지금 문 열고 밖에 나가면 이렇게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통 목표나 꿈이 어떠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사업을 하는 게 목표이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걸 배워서 내 매장, 나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내 매장을 갖는 게 꿈인 분들이 있고요. 또 저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점장이 되고 지역관리장이 되고 본사에 들어가서 본사에 들어가면 부서가 있어요. 구매팀, 트레이닝팀, 뭐 영업팀 이런 식으로 부서가 있는데 그런 본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게 꿈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꿈이었었어요. 그 꿈을 이루는 게 근데 되게 어려워요. 매장이 되게 많잖아요. 일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윗사람들 눈에 띄고 내가 실적을 잘 올려서 본사에 들어가는 게 진짜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어요. 본사는 대부분 공채라고 하죠. 그렇게 뽑아서 내가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위에서 스펙을 잘 갖춘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전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갔던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들은 올라가서 그분들하고 경쟁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미 스펙이 짜져 있는 사람들이고 저는 그거를 갖춰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외식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고 저는 그것을 위해서 트레이닝 팀에 들어가서 인사팀에 들어가서 강사로 활동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정말 밤을 새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에는 아이를 낳고 육아하고 같이 활동하는 게 힘들었어요. 하루에 2시간 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를 맡겨놨거든요. 엄마한테 맡겨놨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를 못 봐. 근데 잠도 못 자. 토요일 일요일 데려왔는데 너무 피곤해. 근데 또 일을 해야 돼. 옆에 애가 있는데 또 못 봐. 그래서 도저히 그걸 병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회사 그만두게 돼요. 꿈을 딱 이룰 뻔한 그 자리에서 제가 그걸 놓게 돼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계속 찾았어요. 저는 원래 뭔가 찾는 사람이니까 자격증 매니아거든요. 자격증 매니아예요. 엄마들이 따는 자격증 다 땄어요. 보육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동요리지도사, 그 제가 외식에서 있었었기 때문에 요리 베이킹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웬만한 음료에 대한 레시피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공예 같은 거 부모님 엄마한테 손재주 물려받아가지고 공예 리본공예 이런 것도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예 자격증 뭐 자격증 다 땄어요. 수억을 썼어요. 수억을 회사에서 나오면서 받았던 퇴직금을요 자격증 따는 다 썼어요. 찾으려고 내가 뭔가 내 거 하고 싶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요리 수업을 했어요. 집에서 홈스쿨을 운영했었거든요. 아이들 5살에서 7살 정도 되는 이 어린아이들 홈스쿨을 했었는데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스토리 요리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요리 수업 하기 전에 이렇게 인형극 보여주고 정말 요리 수업도 어렵게 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냥 뚝딱뚝딱 만들면 되는데 그게 성이 차지 않은 거예요. 뭔가 다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스토리 요리 수업을 어렵게 만들어서 하고 도서관에서도 초대받아가지고 도서관에서도 요리 수업이랑 인형극 수업 같은 거 했었고 집에서 이게 요리 수업 했던 사진이에요. 이거를 한 1년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 엄마들 많이 로망이에요. 요리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배워서 자기가 자기 걸 하는 게 꿈이에요. 근데 현실은요 이걸로 밥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게 현실이에요. 저는 잘 됐어요. 카카오 스토리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지인을 통해서 무료로 요리 수업을 한번 했는데 그게 카카오 스토리를 타고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업에 또 수업이 이어졌었어요. 자기네들이 팀을 쳐가지고 저한테 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요리 수업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수업을 한 하루에 10개 못 돌려요. 그리고 아이돌 수업이기 때문에 재료는 좋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아요. 네, 그리고 뒤치다꺼리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보기 좋은데요. 보기는 좋은데 그걸로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에너지 소비가 많고요. 투자금이 진짜 많이 들어가요. 요리도 하나 배워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수업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계속 배워야 되고 요리 수업을 재밌게 하려면 공예도 배워야 되고 기타 보육에 관련된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하고 잘 됐는데 고급스러운 취미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전 지금도 좋아해요. 그 머핀도 만들고 그 파운드 케이크 같은 거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참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전 성당 다니거든요. 천주교 신자인데 성당에서 봉사활동 하려고 지금 주일학교 교사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 하는 이유는 이제 저의 좋은 이렇게 쌓았던 주님이 주신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능력을 내가 이걸 이제 열심히 1년 동안 해가지고 저는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저의 거리를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엄마들이 무언가를 해서 자기가 수업을 만들고 입소문을 내서 돈을 벌기까지의 많은 시간들은 힘들어요. 그리고 엄마들 눈이 되게 높아져가지고요. 수업도 웬만큼 해서는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 수업을 하다가 다시 월급쟁이로 돌아갔어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팽이도 들쑥날쑥하고 어쩔 땐 많이 벌렸다 어쩔 땐 조금 벌렸다. 아 그냥 다달이 얼마큼씩 들어오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년 동안 힘들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 걸 차렸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시 월급쟁이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투썸플레이스에서 마지막에 있었었고 요때 뉴스킨 사업은 정말로 받아들이고 이때 투잡을 하다 전업을 했어요. 저는 제가 요리 수업 개발하느냐고 살이 엄청나게 많이 쪘어요. 베이킹을 하다 보니까 계속 먹어야 되고 맛있는 레시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살이 엄청 많이 쪄서 사실 그때 제가 스무디킹을 그만두고 막 무언가 찾았던 시기에 저는 뉴스킨을 만났고 뉴스킨을 알게 되고 뉴스킨 사업도 전달받았어요. 저희 집에 왔는데 저희 집에 꽂혀있는 책이 다 경영이랑 자기개발에 관련된 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아, 이 사람 사업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사업을 전달했는데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화장품은 저기 파세요. 화장품을 저희 선생님이나 파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제 꿈이 있고 저는 이런 걸 할 거예요.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다 해봤잖아요. 3년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잖아요.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야 뉴스킨이 사업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거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할 수 있었네. 그것도 진짜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구나.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3년 동안 그렇게 혼자 그러고 있다가 이때 뉴스킨 사업을 티아고공으로 다시 만나고 사업으로 보게 돼요. 랠리에 초대됐거든요. 랠리에 초대되면서 아 시스템이 있는 곳이었네. 아 시스템 뭔가 되게 큰 시스템이 있는 곳이었구나. 그냥 화장품을 파는 일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이게요 A4 용지인데요 뉴스킨이 많이 나오는 게 미션이었거든요. 이거를 로고를 다 찾아가지고 캡처해가지고요 만들어서 올인 다음에 옷을 입고 미션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회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미션하는 사람 있으면 사업자 깜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리크루팅 대상이 돼서
네, 이때부터 아이들과 전 항상 아이들과 함께해요. 아이들과 함께하고 저건 섹시한 미션이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미션을 통해서 이제 그 방 안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에 접어들어서 저는 사업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2016년도 저의 뉴스킷 적응기가 시작됩니다. 이때가 전업하고 첫날이에요. 앞에서 포부를 발표하라고 해서 되게 큰 포부를 안고 전업을 하면 뭔가 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사업자 마감을 하고 3000포인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000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콜드를 했는데요. 채집걸로 한 집에서 뉴스킷을 아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빨리 해야 되는구나. 아, 나 뺏기겠구나. 그 생각이 그냥 딱 촉으로 와가지고요. 한 달 만에 전업을 그냥 바로 했어요. 그래서 전업을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요. 바인더 잘 안 보이시죠? 다 초록이죠? 저는 제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요. 바인더 다 초록인 거예요. 지금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 이렇게 초록이신 분들 많지 않나요? 아닌가? 나만 그런가? 이렇게 다 초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GV가 안 되죠. 어쩌다가 이래요, 어쩌다가. 제가 초창기에 전업했는데 이렇게 어쩌다가 일을 하고 뭔가 작성을 하기는 하는데 자세는 갖추고 싶었는데 4000포인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스폰서님한테는 내가 못한다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나 혼자 하려고 되게 애를 썼었어요. 저 혼자 하려고. 되게 촌스럽죠. 이때가 예, 진짜 되게 멋내고 갔거든요. 되게 멋내고 콜드 갔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런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다녔더라고요. 이때는 좀 괜찮죠. 이때가 양자의 신이 됐을 때예요. 이때가 양자의 신이 됐을 때고 이제 처음으로 제가 어떻게 콜드를 하기 시작했냐면 저희 그룹이 라온이에요. 라온 그룹인데 라온 그룹은 신규 사장님들이 들어오면요 기존 사장님들이 같이 트레이닝을 해줘요. 같이 트레이닝을 해줘서 저는 제 개인과 스폰서님의 역량만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라온그룹 안에서 라온그룹 사장님과 시스템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콜드에 강하신 분이었고 저를 딱 봤는데 이 사람은 SNS보다 전 콜드에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콜드 짤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역삼역에서 전단지를 뿌리는 게 시작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뉴스킨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킨입니다. 이거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해주신 거예요. 저희 스폰서님도 물론 제가 밤에 또 새벽에 나가서 동대문에서 콜드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해주셨지만 다 시스템 안에서 상가 가리지 않았어요. 그냥 문이 열려있는 곳이면 다 들어갔고 무슨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인사하고 뉴스킷 전단지를 주거나. 근데 제가 이 당시에 화장품에 관심이 없었을 때였어요. 화장품이 좋은 도구인데 제가 화장품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좋은 도구가 될 거라는 걸 모르고 근데 나는 3000포인트를 해야 되겠고 건강에 대한 지식은 스무디킹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양자를 들고 양자 콜드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저로 인해서 양자 콜드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예, 제가 양자 콜드 처음에 뭐 멘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지 매출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팁을 조금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양자 콜드가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죠. 양자의 신이 됐던 게요. 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끝나고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봐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초록이잖아요. 또 저는 일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재우고 새벽에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생각했는데 동대문밖에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동대문은 새벽 2시부터 5시까지가 콜드하기 제일 좋은 피크타임이에요. 모든 일을 마치고 새벽 2시부터 5시까지는 쉬는 시간이에요. 장부 정리하거나. 그래서 제가 그때 양자 콜드를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건강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 체크를 막 하고 다녔어요. 근데 한 달 내내 했는데 티그린 25,000원짜리 하나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기술이 없고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나 혼자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 달을 하고 동대문에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두 달이 됐더니 제가 양자를 가지고 사람을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2000포인트 마감이 그걸로만 잘 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나 스스로 해낸 거잖아요.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동대문 나가서요, 어떤 날은 콜도 못하고 저도 앉아가지고 그냥 커피만 마시고 엎드려서 자다가 들어온 날도 있고, 왜냐면 차가 없잖아요. 차가 끊기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절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거죠.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3000포인트 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콜드도 계속 그렇게 콜드를 하다 보니까 매출이 이제 나가서 매출을 바로 매출을 하고 그 사람과 이제 지인 관계가 되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진짜 콜드의 여왕 양자의 스는 아니지만 저희 라온그룹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이거를 잘하라고, 이걸 너의 주 무기로 삼으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2월 사업자고 3월부터 전업했었거든요. 그 1년을 다 이런 거를 하면서 보냈었어요. 내가 이제 GV를 잘하는 방법, 내 스스로 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런 걸 터득하는 시간으로 되게 많이 보냈었어요. 제가 강사였잖아요, 꿈이. 제가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뉴스킨을 안 떠나고 남아있었잖아요. 3000포인트, 2000포인트 못했던 달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게 되게 힘들어서, 그리고 일도 되게 힘들게 했었잖아요. 물어보지 않고 나 혼자 스폰서님이 다 알려주실 수 있는데 그게 어려워가지고 내가 못하는 거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러면서 버텼어요. 제가 강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여기 와서 조금씩 맛보기를 하게 된 거예요. 남 앞에 나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진 거죠. 남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고 제가 뭘 조금만 성과를 내면 그걸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밤을 새고 꼭두 새벽같이 밤을 새고 청소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매출을 올려도 나한테 강의시켜주는 사람이 없었었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분명히 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 작은 거 하나도 잘하면 그거를 제 꿈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제가 원하는 꿈을 이렇게 실현하는 기회를 얻으면서 버텼어요. 버티고 2016년도는 제가 정말 원없이 뉴스킨의 문화에 빠져들었던 해예요. 저는 제가 아까 그 웃음 많고 그 제주만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춤을 추는 건 좋아하는데 춤출 기회가 없어서 내가 춤추는 걸 좋아하는지 몰랐던 거죠. 보통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여기 들어와서 제가 뭘 조금 했더니 아 재밌다고 나가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번 했더니 그게 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리더스쿨에서 이렇게 춤도 추고요. 이게 저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의 스폰서님 티멜리트 되셨을 때 인정식 무대였거든요. 인정식 무대도 되게 즐겁게 신나게 모여서 춤을 췄어요. 그리고 이게 그 연말 그 종모식처럼 하잖아요. 그때 송년회 때 장기자랑할 때 또 이렇게 춤추고, 그리고 2016년도에 제가 왔을 때는 되게 놀러 다니는 문화가 많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가고 그 캠핑장 같은 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서 제가 힘들지만 여기서 버틸 수 있는 무언가 있었어요. 내 꿈을 실현하고 내가 몰랐던 나를 찾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어서 제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저는 진짜 밖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잖아요. 카페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업가로 변신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들이 사실 되게 어려운 일들인데 저는 이런 걸 통해서 그걸 좀 해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큰 행사들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고더블 행사 갔었는데 집에서 애만 보던 아줌마가 이런 큰 행사에 가니까 또 얼마나 신이 났었겠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해주는 그 행사의 규모의 크기, 그리고 배려, 가치 이런 것들이요 담겨있고 녹아내려져 있는 이 큰 회사의 행사에 되게 많은 자극이 되고, 네, 제가 살아왔던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뭐랄까 그 틀이 하나 딱 깨지는 그런 순간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킨에 푹 담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생각해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그 사람이 여기에 담길 수 있는 거리를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뭘까 많이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7개월 만에 로비가 됐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7개월 만에 로비가 됐고 저희 스폰서님 김태희 스폰서님이세요. 백만장자 팀엘리트이시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집에 있다가 생각해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한 몸에 사랑받는 이게 진짜 너무너무 되게 감사하고 제가 미안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제가 롤모델이거든요. 살고 싶은 삶의 모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루비가 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동굴이 찾아가요. 너무 루비가 됐는데 얼떨결에 7개월 만에 아줌마가 루비가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2017년도에 너무너무 힘들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했죠. 나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아 그렇구나. 나 성장해야 되는구나. 내가 성장의 때가 왔구나. 2017년도에 저의 모토, 작년에 저의 모토는 성장이었어요. 어떻게 성장을 하려고 했냐면요. 동굴에서 나온 날인데요. 이날이 뭐냐면 성공스쿨 에이스의 성공스쿨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초기 사업자들을 성공의 지름길로 안내하는 8주 과정의 코스였어요. 그래서 백만장자 사장님들이 오셔서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제가 루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마치고 나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 선배 사업자를 데리고 같이 등산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날 갔던 등산은요 제가 여기에 소속돼서 간 게 아니라 초대돼서 간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날 제가 뭘 느꼈었냐면 이날이 3월이었거든요. 2017년도 3월인데 루비가 되고 나서도 이제 몇 개월 힘든 기간이 지나가고 제가 이날 딱 갔는데 아 내가 공인이었구나. 내가 공인이었는데 나 라온그룹의 곽정은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공인인데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고 나를 처음에 우리가 사업 같이 하자고 해서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공인인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책임감이 많이 들고 라온그룹 그 그룹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날 제가 동굴에서 나온 날이거든요. 아, 나 김태희 스폰서님처럼 정말 살고 싶은데 나 그럼 뇌를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뇌를 바꾸려면 뭐가 있을까 막 고민을 했어요. 태권화를 그래서 매일매일 열기를 다 채우는 걸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중했던 거는 태권화 바인더. 그리고 깜지 써서 스폰서님한테 맨날 보냈어요. 맨날 밤마다 깜지가 뭐냐면요. 그거 100번 쓰기 있죠. 예. 네. 네. 나는 8월 다이아몬드 이거요. 100번 써가지고요. 밤에 틱 보내고 스폰서님한테. 그거를 했어요. 저를 이렇게 해서 스폰서님한테 다가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못했던 이유를 봤더니 내가 스폰서님 없이 나 혼자 하려고 했던 시간이 많았었고 계속 스폰서님이 저한테 손을 잡아주시려고 했는데 저는 어려워서 그걸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뇌를 바꾸려면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내가 아는 방법이 이건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 10개를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하고 깜지 맨날 써가지고 스폰서님한테 보내고 스폰서님한테 그러면서 다가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 당연히 스폰서님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잖아요. 매일 밤마다 제가 깜지를 보내는데 정말 얘가 8월에 다이아몬드가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 성장의 가장 핵심으로 삼았던 게 시스템의 메인이 되자였어요. 지금 여기도 이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시스템이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자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 제가 다 했어요. 3.3 해시 컨설턴트 했고요. 그리고 뉴스타 아카데미에 담임 맡았는데
제가 루비 사업자잖아요. 근데 담임을 했어요. 담임을 했고 무수 담임을 했어요.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이 리더스쿨의 운영진은 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을 할 때 그냥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고 내가 그 시스템을 리딩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김태희 스폰서님의 삶을 살려면, 그러려면 저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런 시스템을 갖게 되면 내가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시스템을 알고 내가 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했어요. 릴리 스텝도 하고, 그리고 아까 퀴즈 말씀하셨잖아요. 이 동안만 퀴즈인데요. 이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제품은 무엇일까요? 루미스파. 지금은 루미스파. 맞아요. 딩동댕. 티그린. 1번 티그린. 2번 이코스피어. 3번 뭐 크리미 클렌징.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그러세요. 티그린을 까서 눈에 비빈다. 그렇게 재밌게 얘기해 주실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색깔을 찾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을 참여하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리딩도 할 수 있어. 리딩도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리딩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색깔을 담자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렇게 재밌게 아이들하고 퀴즈를 내서 동안방의 퀴즈 여왕은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내서 제 캐릭터를 찾을 거고 회원님들 되게 재밌어 하세요. 제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오시면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하고 되게 찍은 재미난 퀴즈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색깔을 가기 시작했어요. 독서 미팅 하면 책을 안 읽어오는 사람도 많고, 네, 또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소통하다가 삐그덕거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독서 미팅을 주관하면서요, 가장 참석하고 싶은 독서 미팅으로 만들었어요. 많이 들어줬어요.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저기에도 주제를 가졌어요. 제가 책을 읽어오면 그 책을 읽어오신,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하는 그 범위 안에서 토론할 주제를 미리 뽑아서 토론 주제를 숙제로 주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뭐 조금 분위기가 이제 흐트러질 것 같으면 다행히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게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 그리고 지금 식구 사업자, 제가 블루다이아몬드 사장님, 에메랄드 사장님 다 모시고 독서 미팅을 주관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내가 나대서 내가 그런 성격이어서 막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 제가 이 시스템의 주인공이 되고자 마음을 먹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할 수 있을지, 왜냐면 블루다이아몬드 사장님 모시고 제가 해야 되잖아요. 독서 미팅 하나 준비하는 데는 정말 밤새고 준비했어요. 책을 읽는 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주제를 추렸어야 되거든요. 토론 과정. 그러니까 시스템을 하나 하려고 저는 그 뒤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 제가 그 노력을 어필했어요. 그랬더니 블루다이아몬드 사장님, 에메랄드 사장님들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저의 노력을. 그런 작은 노력들. 그래서 제 색깔을 가지고 지금 신규 사장님들은 책을 가지고 신규 사장님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하고 연결해서 많이 트레이닝 위주의 독서 미팅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온 행사에 제가 주인이 되고자 했잖아요. 라온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제가 기획했어요. 제가 기획하고, 이거는 저희 백만장단 김태희 스폰서님 백만장자 되셨을 때 인정식 무대인데요. 이 인정식 무대를 이때는 제가 기획했어요. 제가 기획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기획을 잘하는구나, 내가 기획을 좋아하는구나 또 알게 된 거예요.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또 알게 된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그리고 오픈식 때, 저희 라운드로 오픈식 때도요, 그 오픈식에 관련되어 있는 준비의 메인이 저였어요. 그리고 저희 인정식 때.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센터, 저희 센터 되게 넓잖아요. 센터의 방장인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지금 뭐 인원이 그렇게 많은 팀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여기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담길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먼저 저의 그룹 사람들이 담길 이 방을, 작은 공간을 저는 지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담길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그리고 지금은 또 라온 리더스쿨의 운영진. 리더스쿨의 교장이 될 거예요. 리더스쿨의 교장이 돼서 시스템을 갖는 사람의 파워가 어떤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시스템을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뉴바디 이번에 이제 챌린지 시작됐잖아요. 제가 뉴바디를 여태까지는 저희 선배 사장님이 운영하시다가 제가 수석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뉴바디도 저의 색깔대로 재밌게 잘 끌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서요. 이렇게 해서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다가 조금 사업가 같은 아우라를 갖추게 된 거예요. 이렇게 2년 동안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인들이 처음에 되게 어려웠었는데 지인들이 많이 마음을 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말도 잘할 수 있게 되고 단어 선정도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되고 저는 그래서 2017년도 제가 저의 모토를 성장으로 삼았고요. 이제 2018년도잖아요. 저의 모토는 확장입니다. 2018년도에 하는 저의 모든 사업적인 행위와 생각은 저의 팀을 확장하는 데 맞춰서 하려고 해요. 미국에서 뚜껑이 열렸습니다. 제가요, 살고 싶은 삶을 보고 왔어요. 내가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삶? 내가 뭔지 몰랐는데 내가 살고 싶은 뭔가가 있었는데 몰랐던 그 선명한 그림을 여기서 보고 왔거든요. 이런 공연도 너무 좋았고요. 여기서 여유롭게 즐겼던 삶도 좋고 제가 봤던 이 삶을 저희 아이들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빨리 성장하고 싶은 이유예요. 아이들한테 이거를 내가 느꼈던 걸 직접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뚜껑이 열리고 난 다음에 딱 왔더니 루미스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열정에 힘을 입어서 루미스파로 맥을 잡았어요. 제가 처음에 화장품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루미스파는 너무 쉽잖아요. 제가 루미스파를 만났을 때 뭐가 가장 좋았냐면 2000포인트, 3000포인트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게 담겨있는데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2000포인트, 3000포인트 때문에 그걸 못 보고 나가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걸 도와줄 수 없는 제가 너무 속상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걸 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이 정말 처음에는 50만원, 100만원을 보고 들어왔지만 진짜 큰 거를 보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루미스파인 거예요. 쉽게 유통이 돼서 포인트를 하기 쉽고 사업자 리크루팅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그 사람이 이걸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완벽한 도구라는 게 확 인지가 됐던 거예요. 루미스파에서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저 도구가 나도 바꾸고 저 사람도 내가 바꿀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확실한 도구라는 거.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하면 그 상대방한테도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루미바군인 명당 발굴기예요. 명당 발굴기. 똑같이 해요. 저도 사장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루미스파 바구니 돌리는데 3일에서 5일 체험 시켜드리고요. 처음에는 5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임상을 만들자. 완벽한 임상을 만들어서 그 사람 입에서 티업이 잘 돼서 루미바구니가 회전이 잘 될 수 있게 하자는 게 처음 목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5일 동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용을 안 하는 날도 생기게 되고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며칠인지 말 안 하고 줘요. 며칠인지 말 안 하고 주고 계속 소통하다가 아, 이 사람이 내가 회수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좋은 거 알았을 때. 좋은 거 알았을 때 이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내가 가지러 가야 될 것 같아.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딱 좋은 느낌이 들었을 때 회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바구니만 돌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전 명단 발굴이잖아요. 저는 이걸로 유통의 도구이기도 한데요. 이걸로 사람 찾는 도구예요. 루미스파로. 내가 루미스파 바구니 체험할 수 있는데 체험해볼래? 그러면 평소에 내가 데모해준다고 했을 때는 거부감을 느끼다가 루미스파 바구니를 체험해볼래?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연결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직접 만나서 다 사용법을 알려주고 전달해요. 저걸 해야지 유통도 되고 매출도 되고 제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넣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워터풀 마스크팩을 꼭 넣어줘요. 루미스파를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하다 보니까 명현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건조함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 워터풀 마스크 팩 하면 명현 없더라고요. 그래서 워터풀 마스크 팩은 꼭 같이 해서 넣어주고 뭐 회원가입하고 바로 예약창에 등록하는 건 사장님들도 모두 알고 계시는 거니까 컨택은 매트도 아주 간단하게 해요. 저희 사촌언니였는데요. 언니 정은아 안녕 언니 본지 오래됐다 이렇게 인사하고 사진을 먼저 띡 보내요. 젊어지는 기계야 루미스파라고 하는데 이렇게 체험바구니 돌리고 있어 써볼래?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너무 막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이러지 않게 이렇게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네.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 거예요. 모든 그룹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면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친구인데 현주야 이게 요즘 핫하다는 루미스파야. 이게 되게 핫하다는 걸 튀어보면 좋더라고요. 이게 되게 유명한 거고 이거 되게 쓰는 너의 그 안목이 되게 좋은 거야. 이런 거 되게 티업을 하면 쓰고 그 3일 동안 내가 체험바구니가 들어가서 있는 동안 그 사람이 무조건 잘 쓰게 해야 돼요. 잘 쓰면 결과가 나거든요. 근데 잘 쓰지 않는다면 티업이 안 됐거나 사업 설명이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3일씩 체험바구니 돌려있는데 써볼래? 탄력, 모공, 매끄러움 어디 좋은지만 딱!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도 제 파트너 사장님한테 보냈던 건데요. 사진 중에서 이런 사진이 있거든요. 남자분이었는데 루미바구니 돌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사진 두 개를 그냥 띡 보내라고 했어요. 사진 두 개 띡 보내고 남자니까 세수할 때 쓰는 것에 진짜 개운하고 진짜 개운하고 피부 좋아져 이렇게만 보내라고. 남자분들은 잘 모르니까 세수할 때 쓰는 건데 이렇게 하라고. 지금 체험방에 쓰실 분 물어보는데 선생님 써보세요. 저 쓰는데 완전 좋아졌어요. 이렇게만 보내라고. 간단하게 사진만 부담 없게. 루미스파는 그냥 심플하고 간단하고 그냥 막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기능을 막 어렵게 설명하고 막 이걸 막 좋게 하려고 막 포장하면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루미스파 무조건 심플하게. 그리고 사업 설명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소개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제 지인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상관없고요. 지인이 많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다 담을 수 있어요. 루미스파가 사업성이 좋다는 거 얼굴에 해보고 좋지 다 쓰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집집마다 다 들어갈 거야. 너가 지금 안 쓰더라도 그 자신이 있는 거죠. 지금 잘 모르겠어서 안 쓰더라도 아마 얼마 있다 옆집 사람이 쓸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업 설명을 이제 하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내가 좋고 내가 소중한 사람, 내 사람 그 내 사람이 생각을 하면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들로부터 한 사람씩 소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내 사람을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 설명하는 그 당사자만 네 명을 생각하면 그 네 명 밑으로 무조건 한 사람씩 한 사람 소개 플랜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거의 그 기초가요. 루미스파 15개 예약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루미스파 15개 예약이면 연금 100만 원 받을 수 있어. 괜찮지 않나요? 근데 15개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15명을 모르니까. 그래서 15명이 힘들다고 할 때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왜 15개냐면 120포인트잖아요. 120포인트인데 15개면 1800포인트예요. 근데 제가 루미바구니를 돌려보니까 절대 루미바구니만 쓰지 않아요. 안에 들어있는 기초 쓰거든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데모나면 갈반이 들어가요. 그래서 2000포인트 넘어요. 그렇게 처음 15명만 딱 세팅이 되면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15명 세팅이 되면요 그 다음 달부터는 그 사람들한테 한 명만 소개받으면 돼요. 그 다음 달 또 한 명만 소개받으면 돼요. 한 명만 소개받으면 계속 15개 결제되죠. 최초에 내가 세팅한 15명이 있으면 그 15명으로부터 무조건 한 사람씩만 소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달에도 15개 그 다음 달에도 15개 계속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15개가 어렵잖아요. 그 15개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처음 4명. 근데 난 4명이 없어.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두 사람으로 가는 거죠. 무조건 두 사람씩 해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너 좋아하는 2명 누구야? 네가 좋아하는 2명. 그래서 2명. 이 사람한테도 내가 똑같이 너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가서 이렇게 루미스파 방으로 설명해줄 거고 두 사람 소개받을게. 써보니까 소개해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다 소개해주더라. 진짜로 한 명도 안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여기서 두세 명 다 소개시켜주더라고. 그러니까 소개 다 시켜준다고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두 명 또 두 명 이렇게 해서 다 두 명씩 한 사람이 두 명씩 내려가는 플랜으로 하면 두 단계만 내려오면 15명이거든요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요. 이걸 하러 다니는 내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진짜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 근데 나 두 사람도 없어. 나 지인이 없어. 이제 한 명 하는 거예요. 한 명 하는 거죠. 괜찮아요. 다 되거든요. 지인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결과는 퍼져나갑니다. 지인이 없는 애요. 소중한 한 명은 있을 거예요. 이 소중한 한 명한테 갑니다. 이 소중한 한 명에게는 제 책임이에요. 무조건 한 명 소개시켜줘야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여기서 네 명이 안 나와도 돼요. 여기서 또 한 명 되고 또 한 명 돼도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한테 아는 사람은 이 사람 한 명뿐이죠. 이 사람의 지인이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지인들이잖아요. 소개가 한 명도 안 나와도요. 한 사람에서 나와요. 해보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요. 저처럼 루미스바 방언이 돌리겠다는 사람 나와요. 나오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잖아요. 이거를 한번 보면요. 슬그머니 이렇게 명단을 끄집어서 줍니다. 그래서 지인이 한 명밖에 없다고 하더라도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조만간 나오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잘하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주면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주고 정말 되잖아요. 루미스파. 아,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 진짜 3000포인트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냥 한 사람씩만 소개하면 되니까. 소개받는 거니까 또 얼마나 젠틀해요. 힘들게 막 험하게 막 콜드 가서 거절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 소개를 해줘요. 이 모습을 안 봤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지금 2월이잖아요. 2월 이제 20일 출시되잖아요. 결제 되겠죠. 15명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15명을 만드시면 돼요. 이제 시작이니까. 15명을 만드셔서요. 나 스스로 먼저 해보는 거예요. 내가 15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해야지 내 파트너 사장님한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15개가 안 되신 분들은 15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2월 달에. 그리고 이렇게 딱 세팅되면요. 이 사람으로부터는 그냥 한 명씩만 소개받으면 돼요. 네. 소개 안 해줘도 걱정하지 마세요. 두 사람, 세 사람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15개, 또 15개 되죠? 15개. 그럼 3개월이면 사업자 마감하는 거잖아요. 이번 달에 못해서 3월 달에 해도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이제 연금 100만원부터 이제 시작인데. 15명? 15명? 15명. 그럼 사업자 마감이잖아요. 사업자 마감인데 몇 명의 회원이 생겼어요? 45명의 회원이 생겼죠. 45명이 다 명단이에요. 45명한테 다 100% 사업자를 하면요. 그 안에서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루미바곤이 계속 돌릴 거예요. 제가 양자 콜드 막 했었을 때요. 잘못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걸로 양자 콜드를 해서 제가 뉴스는 되게 잘 나가거든요. 뉴스는 잘 나가는데 양자 콜드를 해서 TR이 나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 양자 콜드를 계속해서 TR이 들어가는 산을 만약 넘고 그걸 그만뒀어야 되는데 제가 막 그게 잘 되고 있는 찰나에 다른 사장님들이 하는 거에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계속해서 산을 넘었어야 되는데 다른 사장님들이 너무 잘하니까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근데 결과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뭐든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 동안 그 사장님들은 그거에서 성장했는데 저는 양자하다가 약간 멈췄잖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했던 양자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미바구니를 지금 2월 20일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루미바구니라는 이 시스템은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018년도 계속 돌릴 거예요. 루미바구니 전 3개 돌리거든요.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한 명씩 소개받는 거 말고도 여기서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소개받는 과정에서도 루미바구니가 쓰이겠죠. 우리 10월 달에 신보상 시작되죠. 지금부터 계속 15명씩만 이렇게 소개받더라도 10월달 신보상 시작될 때 저희한테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생기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재구매 시작되잖아요. 루미스파는 제일 계속 재구매 하잖아요. 네, 재구매 시작되고
여태까지 내가 정말 다 못했어. 여태까지 다 못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딱 요 땅이잖아요. 그러면 신보상 시작되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 주급도 받고 월급도 받고 두 배 넘는 수입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설명해요. 지금 제가 했던 요 그대로 네, 소비자들한테 그대로 다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의 소개가 나오, 한 사람이라도 소개를 해줘요. 그럼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명단을 파서 내려가는 거죠. 이게 딱 런칭, 선 런칭 이후에요. 딱 3개월 동안에 내려갔던 건데요. 이거는 다른 라인 다 제외하고 딱 루미 라인으로만 내려간 거예요. 루미 스파로만. 루미 스파로요. 깊이 파내려고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6대, 막 7대, 8대. 제가 소개 되게 못 받는 사업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로 그 맛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 소개를 잘 못 받는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루미스파로는 깊이 파내려고 하는 맛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맛을 보면 그거 계속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기서 주황이 사업자 명단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진짜 빠르게 나오지 않나요? 루미스파는요 명단 발굴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가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 이 사람 사업, 이렇게 사업으로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요. 이거 진짜 소개는 계속 나는데요. 제 몸이 하나여서 못해요. 예, 네, 하기만 하면 무조건 돼요. 루미스파는 지금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루미스파는 여기까지예요. 이게 단대 괜찮으신가요? 이거 제 사명선언서예요. 주님 안에서 끊임없는 자기 경영을 통해 삶을 일깨우는 영향력으로 행복을 전하고 실력과 덕을 갖춘 존경받는 리더로 살아간다. 매일매일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 이랬던 엄마였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이런 엄마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업을 전달해 주세요. 저처럼 괜찮진 않지만 열심히 하는 밝고 긍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사업자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멋진 엄마가 될 거예요. 멋진 엄마가 될 거고 제가 꿈을 이루고 꿈을 이루는 법을 알려줄게요. 항상 얘기해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제가 뉴스킨 사업하면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진짜 개구장이들이에요. 둘이. 그래서 그런 동영상도 재밌게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개구장이들이어서. 아이들한테요. 부자들의 생각을 전해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만약에 주식회 사업을 못 만났다면 그냥 책만 읽고 전달했었다면 그걸 전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책을 물론 읽고 전달해주지도 않았겠지만 바쁘니까.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돌아보면 온 천지에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뇌,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를 아이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뉴스킨 사업하면서 가장 큰 혜택이고 가장 큰 행복이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미래도 아이들은 벌써부터 자기네 미래가 창창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처음에 저도 나올 때는 아이들이 발목 잡고 못 나가게 했거든요. 엄마 나가지 말라고. 이수일과 신순애처럼 이렇게 끌어놓고 못 나가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띄워놓고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 아이들을 봐주시는데요. 엄청 싸웠어요. 부모님한테 모진 말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고 조율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도 육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제가 할 수 있고 아이들도 그렇게 내가 지금 꿈을 이루는 중이라는 멘탈 교육을 또 해야 제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저도 시스템 구축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도 응원해 주시고 지금 부모님이 그러세요. 너 성공 못하면 알아서 해.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성공 못하면 알아서 하라고. 네. 근데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거를 저는 느끼거든요. 되고 싶은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있고 설사 내가 여기서 당장 원하는 꿈을 갖지 못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얻은 게 이미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이거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전할 거고 앞으로도 열심히 사업을 해서 다음에는 더 폭풍 노하우를 가지고 사장님 앞에 더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지난달에 여기 이거 준비하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시간이 또 너무 기니까 처음에 읽었던 게 어제 또 막 정리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또 읽고 또 읽고 막 했던 네, 되게 시간을 되게 길게 준비해서 했던 것 같아요. 딱 그동안 그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서 그런 말도 되게 많았잖아요. 확신과 뭐 확신에 차서 행동을 해라. 뭐 그리고 아이가 뭐 있어야 되지 이 행동이 나온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자기 개발 시스템 있잖아요. 뭐 자기 그 펜코아라고 해서 자기 시스템 있잖아요. 본인의 시스템, 개인의 시스템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강력한 Y가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지 이거 실천을 할지 되게 답답한 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대로 따라 해보는 것 이걸 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당장 뭐 오늘 아침에 저 6시에 사실 6시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제가 가게 할 때 항상 8시 정도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시에 일어난 거 처음이에요. 그 54321을 처음으로 진짜 실천해 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일단 뭐 어떤 설명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작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동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걸 압니다. 하지만 조금 미루는 순간 영악한 뇌는 바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너무 피곤해. 10분만 더 자도 될 것 같은데 내일부터 해도 인생이 변하진 않아. 설득에 넘어가는 순간 하루 시작이 엉켜버립니다. 여기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느낌이 든 순간 바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5, 4, 3, 2, 1. 이불을 걷어젖히고 몸을 일으켜 침대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5초를 세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 이는 자신에게 합리화할 여유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별것 없어 보이는 이 단순한 법칙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볼까 합니다. 책 5초의 법칙입니다. 저자 멜 로빈슨이 테드 강연에서 처음 소개한 이 법칙은 순식간에 천만 명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SNS에는 그녀의 법칙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죠. 이 법칙에 무엇이 숨어 있길래 극적인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저자가 처음 이 법칙을 생각해냈을 때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실직의 위기에 처해졌고 남편의 사업은 급속도로 나빠져갔죠. 빚을 냈고 남편은 멀어져갔으며 그녀는 무기력의 덫에 빠집니다. 분명 그녀는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사소한 것들이었죠. 제시간에 일어나기, 남편에게 다정하게 대하기, 술을 줄이기 등등. 하지만 그녀는 그중 어떤 하나도 행동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TV에서 국회 발사 광경을 봅니다. 그 순간 그녀는 내일 아침부터 저 로켓과 같이 5초를 카운트다운하고 바로 일어나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알람이 울리는 순간 그녀는 해본 적 없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기분을 무시했습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5, 4, 3, 2, 1. 그 다음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지 그걸로 그녀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결정에 5초의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 피곤해서 하기 싫어지는 순간 5초를 센 다음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에게 까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5초를 센 다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존감이었습니다. 무기력에 빠져있던 그녀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가장 주목받는 CNN의 방송 진행자이자 라이프 코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저하는 순간 우리 뇌에게 설득당하기 때문입니다. 놀고 있다가 공부나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떠오릅니다. 조금만 더 놀아도 괜찮을 거라는 5초의 법칙의 비밀은 그 변명거리를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며 5초를 세는 순간 우리의 뇌는 변명을 찾는 데서 관심을 끄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저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건 사소한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꾸준히 운동하기, 집중해서 일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말하기. 삶을 변화하는 데 필요한 건 누군가 엄청난 현장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지 못한 건 행동에 바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달콤한 유혹, 자기 합리화와 변명에 빠져 조절하고 미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고추의 법칙에 따라 카운트다운 해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렸을 때, 호감 가는 음성을 보았을 때, 소원해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걸고 싶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생겼을 때, 떠올리세요. 5초의 법칙을. 5, 4, 3, 2, 1. 시작합니다. 책을 미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책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거는
목소리 이거 톤 조금 낮춰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머릿속으로 핑계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전에 5, 4, 3, 2, 1을 외치면서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게 가장 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각 장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이 보실게요. 이제 3부까지 제가 한 거였거든요. 1부에 그 5초의 법칙, 1장 인생을 바꾸는 5초, 자신의 삶을 바꿔줄 한 사람을 찾고 거울을 보라. 인생을 바꾸는데 5초면 충분하다. 즉 자신의 삶을 바꿔줄 사람은 어떤 누구도 아니에요. 단 본인이라는 거예요. 거울 속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5초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2장은 5초의 법칙을 발견하다. 변화, 목표, 꿈에 관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변화하려는 본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본능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부터 믿으면 시작된다. 5초의 법칙, 목표에 따라 행동하고 싶은 본능이 생기는 순간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세고 몸을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뇌는 방해를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와 반대로 1, 2, 3, 4, 5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6 다음에 또 7이 있고 8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컨티뉴의 개념이 되겠죠. 근데 1, 5, 4, 3, 1을 하게 되면 뭔가를 시작하라는 그 뇌에서 신호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꼭 세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5초의 법칙이 바꾸는 것들. 중요한 것은 누군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가이다. 숫자를 거꾸로 세면 우리 머릿속에서 일종의 기여 변속 현상이 일어난다. 자기 제어를 실행한다. 금방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이에요. 시작 의식으로 전전두엽 피지를 활성화해서 행동 변화를 돕는 과정이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5초의 법칙을 이용하기.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분에 상관하지 말고 바로 어떤 다른 기분이나 아니면 방해가 들어오기 전에 바로 5초의 법칙을 이용하라고 그렇게 3장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고요. 4장 5초의 법칙 Q&A. 뇌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행동하고 싶은 욕구는 줄어든다. 행동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순간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합리화를 시작한다. 이거는 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쵸? 생각만 하고 길어질수록 사실 그 행동을 저희가 하지는 않게 되잖아요. 그냥 망설이는 순간 차라리 행동을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쵸?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1부에서 제가 깨달은 거는 결국 나 자신의 삶을 바꿀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 지나치게 생각에 빠지는 상황이면 5초 법칙을 통해 생각을 멈추고 실제로 행동하여 에너지와 자신감을 얻자. 밀어붙이는 힘, 스스로를 떠밀어야 한다. 틀에 박힌 방식은 자신의 변화를 방해한다. 망설임은 치명적이다. 용기를 내자. 적용할 것은요.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5초의 법칙을 실행. 어떤 뭐 거대하거나 뭐 큰 일을 해내기보다도 사실 제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작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기상할 때부터 5431을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내 생활 자체를 컨트롤하는 것부터 5초의 법칙을 실행을 해야 되고 고객 관련 컨택도 사실 어떤 뭐 전화를 한다거나 뭔가 저희가 뭐 프로모션이 있거나 어떤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망설이게 되고 저희가 이 명단을 보고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잖아요. 5431을 외치면서 바로 망설임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틀에 박힌 생각을 버리자. 이 틀에 박힌 나만의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도 수용을 하고 그리고 뭔가 항상 마음을 오픈마인드를 하고 봐야지 다른 것들이 또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망설이지 말자. 일단 행동하자. 망설이실 시간에 빨리 행동하면 사실 결론은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액션을 할 때 내가 뭔가 주저한다 했으면 5432를 바로 외치는 거고요. 것을 적용할 것입니다. 자, 2부 용기의 힘 5장 일상생활에서 내는 용기. 일상은 두렵고 불확실하고 어려운 순간들로 가득하고 그런 순간 대담하게 맞서 인생에서 기회를 얻고 즐거움을 누리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5초의 법칙을 통해 얻는 것이 바로 용기다. 저희가 뭘 할까 말까 할 때 굉장히 망설일 때 사실 되게 용기도 내야지 내가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그 원동력의 용기라는 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왜 기다리고만 있는가? 옳은 일을 하는데 알맞은 때는 따로 없다.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적당한 시기는 없다. 진정한 내 모습을 내보이는 최적의 시기는 내면의 목소리가 움직이라고 말하는 바로 지금이다. 기다리고 생각하고 거의 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든 바꾸려면 실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아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하고 다음으로 넘기려고 할 때 저기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런 시기는 적당한 시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내 내면에서 목소리가 움직이라고 말을 할 때 그때 바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6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장 그렇게 하고 싶은 기분은 절대 들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감정이 전하는 거짓말에 속는 것이다.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감정과 행동을 따로 떼어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사소하지만 용감한 행동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자신감이 된다. 기분에 의해 좌지우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저희가 비가 오면 뭐 오늘은 콜드가 안 되고 비가 오면 사람들이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뭔가 안 하고 이렇게 기분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정과 행동을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깨달은 것은 적절한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5, 4, 3, 2, 1 실제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되게 결국은 사실은 그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순간 한번 지나가면 시간과 기회도 놓쳐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적용할 것은 오래 생각하지 말자. 물론 신중함도 중요하지만 일단 행동을 해야지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 결과가 있은 다음에 뭔가 신중함도 다시 한번 뭔가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했어야 했는데 할 수 있었는데 할 걸 그랬는데 이 말을 내가 앞으로 꼭 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제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3부 행동을 바꾸는 용기. 8장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원칙. 내 기분이 어떤지 생각하지 않는다. 내 기분은 중요하지 않다.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이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결과다. 어떻게 행동할지는 항상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건강해지는 것이 목표라면 해야 할 일은 되게 간단하다. 따라서 따라할 수 있는 계획을 고른다. 그리고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더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실행하기로 선택하는 일이다. 되게 중요한 얘기가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더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실행하기로 선택하는 일이다. 이건 것 같아요. 뭐 시스템에 참석하거나 템포를 하거나 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는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실행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또 습으로 변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렇게 선택하기로 한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9장 일상을 지배하는 모닝 루틴. 생산성은 집중력. 당장 할 일에 순간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운을 관리하는 능력과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능력. 방해의 요인 관리. 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하도록 스스로를 다그쳐야 한다. 많이 오타가 많네요. 방해 요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줘야 한다. 내야 한다. 아침에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 모닝 루틴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여기 그 작가는 알람이 울리면 즉시 일어나고 욕실에 가서 알람을 끄고 양치질을 하면서 이제 시작할 하루에 집중을 하고 옷을 입고 잠자리를 정리하고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따른 다음에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반드시 할 일과 중요한 이유를 적는다. 하루를 계획하는 30분의 시간을 갖는다. 퇴근 시간을 계획한다. 이런 것들을 사실 그 모닝 루틴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자의 나만의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하기까지 바깥으로 나오기까지 어떤 일정한 모닝 루틴을 갖고 하시는 분들 저는 아직 그렇게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모닝 루틴을 따로 정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장 미루는 습관의 두 얼굴. 전문가들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는 시작에는 의식을 만드는 것이다. 5초의 법칙만큼 좋은 의식은 없다. 미루기가 습관이라면 나쁜 행동 방식, 그 회피하는 거를 긍정적인 행동 방식, 여기서는 이제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걸 회피와 시작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망설이거나 더 쉬운 일을 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정말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을 시작하도록 5초의 법칙을 이용해서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센 다음 스스로를 독려한다. 기존에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미루는 버릇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을 준다. 자신감을 갖고 시작한다면 그 순간과 내 인생을 통제하게 된다. 시작의식은 통제의식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시작의식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1단계, 스스로를 용서하라, 하락의 순환을 막는다. 2단계는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고 5초의 법칙으로 시작을 하라. 그럼 이제 시작해. 시작의식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단계로 이렇게 3단계를 나눠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거는 기분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작의식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적용은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미루는 습관을 버리고 저는 기분을 되게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동안. 예, 네, 그래서 그 미루는 습관을 버리고 탱커는 당연히 그냥 해야 할 것이라고 제가 적용할 것으로 느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 받고 정리를 아주 잘해주셨어요. 네.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해주신 우리 임병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해되셨나요, 사장님들? 네. 책을 읽은 듯이 정리를 해주셨죠. 네. 그래도 다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지 내 것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옳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때는 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시작하려면 우리 준비부터 하잖아요. 긴 시간 준비하는데 하루 다 걸려. 바로 실행을 하래요. 그래서 나를 일단 행동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보고 제가 조금씩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사장님도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AR로 시상식하고 천의왕 시상식이 있어요. 1월달에 열심히 활동하신 사장님들 앞으로 모시도록 할게요. 오늘 앞으로 모실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1월달에 조금 다들 주무셨나봐요. 자, AR로 선물 받으실 사장님 김혜정 사장님, 이상희 사장님 오늘 모셔볼까요? 하시죠. 네. 우리 김혜선 사장이 어떻게 해서 AR을 잘하시는지 잠깐 들어볼까요? 네. 자, 선물부터 안겨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처음에 목표가 뭐였냐면 에이즈랑으로 전기 구매가 전멸을 하면서 충격에 빠져요. 그래갖고. 아, 내가 뭘 해야 되나 이제 생각하면서 일단은 기초 공사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AR 목표를 50개를 잡아요. 그래갖고 랠리에서 레로아에 50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50개를 해서 뛰다 보니까 거의 100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90몇 개인 것 같아요. 거의 100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은 건 뭐냐면 매달, 그러니까 물론 본인들이 자가 소비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화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고객 관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보니까 나중에 남는 거는 AR로 고객만 남더라고요. 처음에 목표를 지금 여기하고 똑같이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이 사람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AR로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AR로 무조건 사람을 만나면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AR로가 결국은 나를 고객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한 것 같은 그냥 행동한 거 AR로 얘기한 거예요. 일단 사람들한테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심플하게 제품 싸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괜찮지 않으세요? 이 정도 가격이면 5% DC 되고 또 6개월 지나면 10%고 아니면 뭐 그 안에 짧게 4개월 만에 된다는 것도 이제 체험을 하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안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그냥 이렇게 해요. 제일 싸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아서 다 컨설팅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이거 저거 쓰면 한 6만 원 정도 먹고 쓰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거는 거예요. 두 번째 달에 이 사람이 취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일단은 목표는 그걸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관계 유지하면서 잘 되면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100개 정도가 있는데 물론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명이
전기구매를 걸다 그 사람이 또 버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유수는 따로 되고 애지랑면은 따로 되잖아요. 그럼 뭐 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명이 두 명, 두 개, 세 개까지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과 처음에 가서 방법은 그냥 A하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내일이 이제 19일이잖아요. 오늘이 내일 결제 마지막. 그러면 오늘 전화 리스트 뽑아갖고 전화를 다 해요. 그 대신 이 사람이 저번 달에 뭐 구매하는 거 내역을 쫙 뽑아요.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구매했던 것 중에서 바꿔줄 건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를 하면서 이 사람, 저번 달에 이거 했는데 어땠어요 언니? 이렇게 해서 상기를 시켜주고 내가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전기구매 고객이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집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에 신경을 쓰고 자기가 저번 달에 뭘 썼고 대화했던 내용을 기억하면 이 사람이 저를 신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계속적으로 제품 하나씩 내는 거야. 요번에 주방세제 하는데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언니 그때 말했을 때 좀 치아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치약 한번 써보세요라고 자꾸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한테 넣는 게 아니라 정기 구매 고객을 확보하면 그 사람한테 계속 제품을 얹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전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걸 목표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근데 이제 또 저도 한성주 선생님 매달 하는데 저 2월달에 하나도 안 했어요, 전기구매. 이러다가 이제 또 3월달에 가서 또 나와요. 왜냐면 이제 준비작업하고 나오고, 준비작업하고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기구매 고객을 갖는 것이 내가 발로 뛰지 않고 전화를 주문할 수 있는 재구매고, 또 본인이 나중에 제가 막 하다 보면 자가소비 유수나 에이즈라면은 그냥 바로 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전기구매를 하다 보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밀린 거예요, 유수가. 아니면 에이즈라면이 밀렸어요. 저번에 저기 정소회사는 많은 것 같이 그럴 때는 융통성이 있게. 뭐, 그거 두 개는 사실 반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수 같은 거 받았다가 다른 사람이 유통할 수도 있고, 에이즈라면은 6만 원이 또 결제하면 되잖아요. 13개월 동안 이제 여섯 번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머지는 6만 원어치 뭐 그 사람 거 쓸 때는 아니고 제 거를 대체를 하든. 그래서 일단은 좀 이 사람이 약간 부담스러워, 유수나 앱이 있는 약간 밀리거나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약간 그런 유통성을 넣어주면 디테일하게 관리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앉아서 매출을 뜨는 가장 좋은 방법은 AR로를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갔을 때 하는 것이 지속적인 재구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고객을 잘 관리하는 게 관건이네요. 그렇죠? 네. 우리도 새로운 고객 계속 찾지 말고 현재 있는 고객들한테 조금 더 얹어서 더 좋은 제품으로 그분들이 변화된 공간이 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우리 김혜수 사장한테 알려주셨으니까 감사의 부탁 박수 부탁드립니다. 좀 더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은 초대왕이신데 제주도 사장님이세요. 제주도 영상 보시고 계시죠? 강영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초대왕이 되시면 3만 원의 혜택이 있어요, 현금으로. 사장님들 초대 많이 하세요. 초대 많이 하셔서 혜택 때 보시고 초대해서 강의 들으면 그분이 또 사업을 하는데 예, 좀 더 가속력, 속력이 붙죠. 그래서 초대왕 다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오늘 리더 메시지는 우리 스폰 사장님이 아드님이 군대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함께 또 가셨거든요. 축하드리죠. 네. 축하드려야 될 일인가요? 네. 축하드려야 될 일이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스폰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보시고 계시죠? 아, 공지사항이에요. 루미스파 오늘 밤까지 예약하시는 거 아시죠? 네. 루미스파 그리고 매진됐어요. 아, 매진됐어요? 네. 네. 매진됐다고 14일날 공지 났던데. 이미 매진이라고 합니다. 14일이요? 네. 그리고 새로워진 유톡 쇼핑에 대해서 선생님들 그 공지사항 꼭 확인하세요. 이거 프로모션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유톡 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면 고객들한테 이런 팁을 줄 수 있거든요. 유톡 데이. 꼭 활용하시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제 버스가 가요. 뭐 광주, 대구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가거든요.
공지사항을 우리는 우리가 리더고 우리가 CEO잖아요. 그 공지사항을 꼭 잘 확인하셔야 돼요. 내 사업이니까. 그래서 공지사항 오늘 들어가서 다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루미스파 클렌저 패키지가 10% 하락된 가격에 10% 다운된 가격이 3개가 99,000원인가? 그렇게 판매가 되면서 하나 얼굴 워터풀팩 있죠. 워터풀팩까지 해서 99,000원에 판매가 돼요. 이곳에 들어가셔서 21일부터 재고 소진시까지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공지사항 들어가셔서 전부 다 확인해서 내 소비자들한테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공지사항 꼭 들어가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 안 계시죠? 자, 오늘 강의 너무 좋으셨죠? 네. 독서 발표도 좋고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또 느낀 것들은 벼랑 끝에 나를 세우다. 초기 사업자분들이 사실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나를 벼랑 끝에 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초기 때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럼 1년 지나고 2년 지났을 때 너무 많이 이렇게 성장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데 일단 벼랑 끝에 나를 세워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아까 그 사장님, 곽정은 사장님 시스템의 주인공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진짜 다들 리더가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시스템으로 복제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시스템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뭔가 스텝을 해보고 그래야 또 내 그룹을 이끌 수 있잖아요. 시스템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시작의식, 아까 말씀하셨죠? 아침에 지배자가 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못하고 있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백만자자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저기 누구죠? 노효섭 사장님이 구준비하고 구시작 외쳐주신 거 같아요. 노효섭 사장님, 자 구준비하시고 구시작 외치겠습니다. 구준비! 예!